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근로자의 날이라서 직장인분들 잘 즐기고 계시죠? 저 여기 있어요, 영상 속에. 요즘 진짜 날씨 좋지 않아요? 여름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리셀 없고 다가올 여름 가볍게 더 보이지 않게 신을 수 있는 스니커즈 추천편입니다. 하니는 뽀나. 자, 무겁지 않게 여름 코디를 받쳐줄 스니커즈들 보러 가실까요? 자, 우선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이런 캔버스 소재감 좀 가볍게 신기 좋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이제 찾은 요 반스 라인, 반스 올드스쿨과 어센틱 라인, 워시드 라인. 자, 먼저 올드스쿨 웨이브 워시드인데요, 워싱이 들어가준 부분은 캔버스 소재에 앞, 뒤쪽 신발끈 부분에는 스웨이드 소재를 활용해서 은근 소재감만으로도 매력적인 스니커즈라고 생각해요. 깔끔하면서 포인트가 되는 올드스쿨 디자인에 빈티지한 느낌이 물씬 나게끔 워싱 좋고, 이번에 빈티지함에 진심이셨어요. 엄마한테 등짝 쓰면 완전 가능. 올드스쿨 특유의 웨이비한 라인 디테일, 발목 부분은 패드가 덧대어져 있어서 좀 더 안정적이면서 잡아주는 듯한 착화감. 저는 반스가 비 오는 날 안 미끄러져서 좋아요. 이왕 이렇게 더티한 거 장마 때 신어도 더티해지는 거 티가 안 나. 세 가지 컬러 중 저는 무난하게 여기저기 코디하기 좋은 블랙과 이번 시즌 컬러 포인트 주기 좋은 레드 예쁘더라고요. 워싱감이 들어가줘서 엄청 뭔가 쨍하다는 느낌보다 좀 더 편안한 느낌이에요. 다음은 어센틱 웨이브 워시드입니다. 전체적으로 캔버스 코튼 소재로 얘는 앞뒤쪽 싹 다 워싱은 야물딱지게 들어가줘요. 살짝 요 앞쪽 접힌 듯한 워싱감이 너무 예뻤어. 올드스쿨과는 좀 다른 매력. 끈과 미드솔까지 빈티지 감성. 엄마 등짝 스매싱 얘도 추가요. 마찬가지로 밑창은 고무라서 자빠질 일이 없고, 반스를 헬스 슈즈로도 많이들 신으시더라고요. 전 모르겠네요, 운동을 안 해서. 엄마가 운동하라 그랬는데. 세 가지 컬러의 요 제품도 여기저기 휘뚜라기 좋은 블랙, 그리고 레드 컬러는 온라인 이미지보다는 살짝 채도가 죽은 컬러라 쉬울 거예요. 여름 시즌 프린팅 셔츠와 매칭해주면 신발 포인트로 완성. 더 더워진다면 캐주얼하게 반바지 활용해서 신어줘도 부피감 너무 크지 않아서 더워 보이지 않아요. 어센틱이라고 다를 게 없어요. 은근 베이지 계열 팬츠랑 레드 신어주면 예쁘다? 딱 여름 시즌 직전 여름 반바지에 맨투맨 아님 롱슬리브 요런 룩에 활용해줘도 너무 예쁘지. 다음은 독일군 스니커즈입니다. 깔끔한 느낌으로 스니커즈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돌고돌아 결국에는 독일군이더라고요. 실패 없이 좀 깔끔한 독일군 찾으신다면 할인가 좋은 예로 추천해볼게요. 비건 레더와 스웨이드. 스웨이드는 천연소 가죽으로 싼티 안 나. 전체적으로 탄탄하게 쉐입감 잡아주면서 유연한 느낌이에요. 인솔에는 폭신한 오슬라이트 폼, 그리고 입구 부분에 쿠션이 있어서 착화감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어퍼와 잘 어우러지는 컬러감의 아웃솔은 미끄럼 방지 바닥창. 넘어지지 말자.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오는데 기존 버전과 키높이 버전. 4,000원 차이가 어디서 오냐? 여기서 옵니다. 바로 키높이. 키높이 버전은 5cm 키높이 가능. 아웃솔을 억지로 높인 게 아니라 인솔에 굽을 높여서 티가 잘 안 나요. 나만 알면 되는 거잖아. 독일군 하면 셔츠 슬랙스 코디의 찰떡인데 구두보다는 무겁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포멀한 느낌 줄 수 있고, 캐주얼하면서도 담백한 데이트룩 스타일에도 찰떡. 독일군은 정말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컨버스의 콘스 원스타 프로. 개인적으로 깔끔하면서도 캐주얼한 맛, 그리고 빈티지 레트로한 요즘 트렌드에 제가 자주 사용하게 되는 슈즈인데요. 스웨이드 소재로 그 특유의 텍스처감이 기존의 컨버스들과는 다른 무드를 만들어주죠. 전체적인 쉐입은 살짝 둥그스름하면서 볼륨감이 적당히 있는 편이라 너무 슬림하진 않은 선에서 캐주얼한 스타일의 찰떡. 양쪽으로 깔끔하게 별이 하나씩 딱 박혀있는데 요 별 하나가 주는 김치야. 기본 흰색 끈과 신발 컬러와 매칭되는 컬러 끈도 챙겨줘서 취향에 따라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인솔에는 편안한 쿠션이 느껴지는 폼으로 착화감 좋고요. 아웃솔은 한 줄 포인트 들어간 고무솔로 캐주얼한 느낌 주면서 접지력 좋은 밑창으로 미끄러질 걱정은 없습니다. 목은 약 3cm 정도로 적당한 키높이 챙겨주고요. 총 8가지 컬러웨이로 실물 컬러가 좀 덜 부담스러웠다? 살짝 다 물 빠진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오히려 좋아. 발랄하게 포인트 주기 좋은 라일락 컬러와 산뜻하게 포인트 주기 좋은 어드마이어 요 그린 컬러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데님과 프린팅 티셔츠의 찰떡이죠. 살짝 캐주얼하면서 빈티지 레트로한 느낌으로 딱이다. 그리고 날이 좀 더워지면 발랄한 이 컬러감 따라서 반바지랑 매칭하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아디다스 가젤 85입니다. 작년 아디다스 삼바 대란 때도 저는 솔직히 가젤이었거든요. 물론 삼바도 샀지만요. 삼바보다는 살짝 더 동글동글한 쉐입감으로 대부분 와이드한 팬츠인 저는 가젤이 조금 더 손에 많이 가더라고요. 합성 스웨이드, 그래서 그 스웨이드 특유의 텍스처감, 그리고 아디다스 전매트 것 삼선 감성으로 캐주얼한 무드 살짝 풍겨주되 적당히 얄쌍하면서도 코라이나 발볼 쪽 라인이 살짝 둥그스름한 맛이 있어서 깔끔하면서도 캐주얼한 무드. 아웃솔은 접지력 좋은 러버솔에 기본 가젤과 다르게 살짝 된장 컬러로 들어가줘서 밋밋하지 않게 포인트가 딱 되어줍니다. 2.5 정도의 키높이, 그리고 사이즈 스펙트럼이 넓어서 좋아요. 요런 슬림한 쉐입은 여자분들 좋아하니 커플 슈즈 8 혹은 선물용으로 8 추천드릴게요.
현재 무신사에서는 세 가지 컬러웨이가 있는데 적당히 톤다운된 그린은 산뜻하니 SL 시즌 포인트 컬러로 좋을 것 같고 오프화이트는 살짝의 그레이끼가 도는 오묘한 컬러감 녹진한 그린으로 포인트 좀 얌전히 포인트 주고 싶다 하신다면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개인적으로 가지를 야물딱지게 활용했던 건 살짝 포멀할 수도 있는 룩에 캐주얼 포인트를 주는 용이었어요 그리고 캐주얼한 맛으로 활용해줘도 무난하게 컬러 포인트만 톡 좋잖아요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가올 여름 너무 더워 보이지도 무거워 보이지도 않고 리셀 가격 없는 스니커즈 추천 리뷰 영상이었는데요 연휴가 많은 5월이니만큼 예쁜 꽃가신 싣고 많이 많이 예쁜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날 또 옵니다 나는 어린이 어이가 없네 자 그러면 전 계속해서 썸머 씨는 예쁜 아이템 할인 받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